자녀 돌잔치를 열흘 정도 앞두고 잔치를 치러야 할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는 통보를 해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업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딸의 돌잔치를 9일 앞둔 지난 8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 달 전에 예약한 뷔페 식당에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됐으니 돌잔치를 다른 곳에서 하라고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일 치르려고 이제 초대석까지 다 보냈는데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성부터 시작해서 뭐 MC 부분까지 썼다 해놨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장소를 못 잡으면 저희는 돌잔치를 못하게 되잖아요. 돌잔치나 고희연 등을 이 식당에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30여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식당 측은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됐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다른 장소를 알아봐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짜가 조금 급박한 사람들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다른 쪽으로 담당자가 예약을 잡아가지고요. 돌잔치가 아예 치료가 아닌 그쪽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려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업체가 행사 예정일로부터 두 달 안에 일방적으로 해약했다면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업체 과실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같이 이제 2개월 전 이후라고 하면은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소비자 위약금만 명시돼 있고 업체 과실로 인한 위약금은 언급조차 안 돼 있습니다.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식당 측은 위약금을 주지 않고 있고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